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전북 순창에 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순창은 처음이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순창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순창군 공무원이자 또 프랑 순창인으로 정말 잘 알려진 분이죠. 레아 무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의 여행 전문가이자 투어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레아 모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럼 레아님께서 저희의 투어 가이드, 관광 가이드가 되준다고 들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순창 최고의 관광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아니 저희가 첫 관광 명소로 이곳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네, 지금은 순창 재계산 출렁다리입니다. 오, 재계산 네. 출렁다리요? 네, 출렁출렁 출렁다리.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명소 출렁다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와! 자, 가봅시다. 출발 출발 출발. 화이팅 화이팅. 아, 여기서는 네. 계단이 538 계단. 오 마이 갓. 그냥 10분 15분만 그냥 10분 15분이요? 네, 네. 저는 등산을 매우 힘들어한단 말이죠. 왜 저 벌써 있는 것 같죠? 저희 한 몇 개 올라왔나요? 그래요? 지금 10개 올라왔나요? 아,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네. 10분 15분 정도 걸린다고요? 네. 근데 다행히 오늘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맞아요. 날씨는 좋아요, 여러분. 네. 날씨는 진짜 파란 하늘 보이세요? 엄청 좋죠? 네. 자, 그럼 프랑스에서 오셨고 네. 잠깐만. 이제 우리 100계단이야. 100개. 100계단, 100계단. 그러면 438개 넘었어요. 긍정적이다. 네. 네, 아주 매우 긍정적이십니다. 자, 그럼 프랑스에서 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그러면 언제 처음 오시게 된 거예요? 저 2016년 때부터 한국에서 이사했어요. 2016년?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한국에? 처음에는 그냥 네. 여행으로만 왔는데 한국 전통 문화가 너무 좋아서 우와. 그다음에는 인턴십으로 왔어요. 아, 인턴을? 인턴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광주. 광주에서요? 네. 광주 어디서요? 그냥 회사에서요? 그냥 여행 카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관광 홍보 배우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 그냥 한국에 이사하고 싶었어요. 어떤 한국 전통이 마음에 드셔서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신 건가요? 그냥, 네, 맞아요. 네. 그냥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들? 네. 그리고 뭐 판소리 너무 좋아해요. 판소리? 네. 판소리 하실 줄 아세요? 아, 못해요. 판소리 어떤 거 있지? 진짜 너무 막 여기까지? 저희 최선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자연이 너무 예뻐요. 아, 산이나 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쵸? 사계절이 계속 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도 보면은 진짜 와, 엄청 파랗고 날씨 엄청 좋고 그래요. 이런 산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맞아요. 이제 저희가 점점 말수가 없어지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조금 조금. 저 이제 반 올라왔나요? 제발 네, 그렇다고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딱 반이에요. 와, 이제 출렁다리가 보여요. 여기 전망대예요. 여기 한번 찍고 갈까요, 저희? 우와! 우와, 진짜 기네요. 이게 270m인 거죠? 맞아요. 270m, 네. 그리고 높이는 90m예요. 90m. 네. 많이 안 힘들 거리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으면 네. 출렁출렁. 출렁! 네, 오늘은 괜찮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가자. 가봅시다. 네, 그러면 네. 이제 한국에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되셨고 한국에 네. 그럼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일 하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네. 그냥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가이드북 전라남도에 가이드북을 네. 썼어요. 쓰셨어요? 네네. 우와. 그리고 다음에는 네.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고 네네. 그래서 뭐 전라도의 홍보 비디오는 많이 찍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 홍보대사처럼. 그렇네요. 진짜 전라도 네. 홍보대사. 그리고 와서 이제 순창군에서 공무원을 또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일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그 순창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순창군청이 새로운 투어 가이드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냥 추천했고 네. 그리고 공무원 계약
계약직 공무원을 일이 시작했습니다. 오, 네.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주로 어떤 일을 그럼 하셨나요, 공무원으로서? 그때는 일이 몇 개 있었어요. 저번에는 그냥 투어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는 그냥 홍보대사.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가장 좀 많이 한 일이 주로 이제 여행 투어 네. 하시는 일이시구나. 네. 오늘도 그래서... 저희 또 투어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되게 오랜만이지 않으세요? 아, 제가 2022년 말에 재직했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아, 잠시만요. 뭐야, 등산 네. 좋아하신다면서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되신 거죠? 잠시만요. 타임! 네, 여기서는 순창 줄렁다리입니다. 와! 네, 그러면 아~ 여기서는 길이 207cm, 그리고 높이는 90m예요. 90m요? 네. 아, 높네요. 아,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네. 우리가 진짜 인생샷 찍을 수 있어요. 인생샷이요? 네. 좋아요. 오늘 갑시다. 오늘 인스타 올리는 거야? 네. 오늘 이제 SNS 올리는 거예요. 네. 인생사진 찍으러 가봅시다. 어, 아, 근데 네. 생각보다 네. 출렁거리진 않네요. 맞아요. 여기는 바람이 많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네. 바람이 많이 불으면 주렁주렁. 아, 그래요? 네. 와. 예뻐요. 진짜 너무 이쁘다. 와.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네. 와, 여기 어깨가 다 뚫려 있어요. 잠시만. 네. 오 마이 갓. 이렇게요. 따라라라. 여러분. 무서워요? 아니, 내 발을 찍고 싶은데 내 발을 어우, 이렇게. 대박인데요? 와, 큰일이다. 이거 진짜 고소공포증 사람 절대 못 오시겠다. 아, 그쵸? 그래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네. 보시면 여기 섬진강이에요. 오, 이게 섬진강이에요? 네, 여기 섬진강이에요. 네. 일단 여러분 뷰가 정말 너무 이뻐요. 저희가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진짜 너무 좋고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무료예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올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료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짜 좀 시원한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싶다. 맞아요. 뭔가 이렇게 가슴 뻥 뚫리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진짜 이 책에선 출렁다리 오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 딱 네. 이제 출렁다리 중간쯤 와 있거든요. 네. 이쯤에서 또 한번 이렇게 아래에 봐줘야 되거든요. 안 무서우세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우리 피디님은 지금 앞에서 살짝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 피디님, 피디님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이렇게 자, 오늘 인스타 사진 건져 보자고! 걸어가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네, 좋네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때요? 네? 부르셨어요? 이런 거 이렇게 괜찮아요? 와, 너무 좋네요. 첫 번째 이제 관광 명소인 네. 이제 출렁다리, 여기 책에선 출렁다리를 봤고 맞아요. 이제 다음은 또 어디를 향할지 유명한 네. 고추장 마을이에요. 아, 또 순창하면 또 고추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추장 마을로. 고추장만 아니라 된장, 간장, 초고추장 다 유명해요. 그래서 고추장 민속 마을로 갈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